학교가 거대한 놀이터로 변신했습니다. 친구들과 어울려 밧줄과 미끄럼틀을 타며 신나게 뛰어노는 아이들. 현재는 폐교된 대소원 초등학교의 이 넓은 운동장은 4개의 테마 공간으로 나뉘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대형 놀이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. 하루 종일 놀아도 실증나지 않을 갖가지 놀이기구가 가득합니다. 집에서 놀 때는 막 심심하고 동생이랑 싸우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친구들이랑 노니까 진짜 즐거워요. 그리고 재밌고요. 행복해요. 전국 최초로 교육청에서 설립하고 운영하는 놀이교육지원센터와 학부모 성장지원센터가 개관했습니다. 총 사업비 59억 원을 들여 연면적 4,000제곱미터 규모로 설립됐습니다. 모두 9개의 실내 놀이공간과 4가지 테마의 실외 놀이시설, 6개의 학부모 연수공간이 마련됐습니다. 지난해 9월 준공돼 약 6개월 동안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기틀을 다지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 겁니다. 전국 최초라고 하는 것과 그렇게 놀이 지원 교육과 학부모 성장을 통해서 공교육이 더 행복한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학습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흙놀이, 메이커놀이, 책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전문 강사의 안내에 따라 진행되며 학교나 개인, 가족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또한 학부모 성장 지원센터는 북카페와 디지털 교육 등 학부모의 힐링과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. CJB 이윤영입니다.